먹고 노래하는 안세곤이 오랜만에 솔로 많이 떨리네요. 많이 떨려서 지금 인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랜만에 혼자 오늘이 단독 인라 네 번째. 예. 네. 뭐가요? 울린다고요? 말이 울린다는 건가? 아니 점점 아 오늘 그리고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는데 선물 받은 옷인데 근데 오늘 왔는데 오케스트라 분 중에 한 분이 이거랑 똑같은 걸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되게 어색한 그런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긴팔이었고 저는 반팔. 네. 저한테 왜 저랑 똑같은 거 입으셨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왜 저랑 똑같은 거 입으셨어요? 아, 다행히 반팔이었던 걸로 다른 옷이었던 걸로. 그리고 오늘 뭐 네, 리허설 다 끝났고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우승 공연인가요? 다시 한번 어느 멋진 날 김동규 선생님과 송소희 국악인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뭐가 짱이라고요? 동주예요? 내가 선물한 셔츠는 왜 안 입고 다니냐 너 그거 다려야 돼요. 더워 더워. 네 어제 아틀란티스 잘 타고 자이로스윙도 잘 타고 딱 프렌치 레볼루션까지 다 이렇게 타가지고 훈정이 형의 새로운 모습을 봤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훈정이 형을 I hate you, I hate you too 그러면서 같이 이걸 타는데 진짜 고마미가 고린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린이, 고린이. 고린이가 새로운 별명이지 이제. 훈정이 형이 거의 오늘 아 잠깐만 헤어스타일 태진님 오늘 키 190은 좀 그러잖아요. 머리가 그만큼 커졌나? 근데 아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보통 막 무서워하며 막 으아 소리를 지든 뭐 아예 소리를 안 지르고 약간 그냥 굳어있든 그래야 되는데 훈정이 형 딱 타서 딱 벨트 딱 매는 순간 갑자기 이제 간다 계속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 겉마미, 겉마미도 괜찮다. 근데 네 진짜 완전 사우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는 내내 제가 즐기고 막 그러기보다는 거의 전 형 때문에 계속 웃었어요. 타는 내내. 네.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되시는 걸로. 근데 뭐 저희가 놀이공원 가서 막 뭐 한 게 뭐 영상은 남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가 되게 참 그만큼의 놀이기구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란티스가 제일 재밌었는데 아틀란티스가 너무 짧더라고요. 맨날 느끼는 게 막 이제 즐길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고 전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 때문에 약간 네 네 아니 오 안녕하세요. 저 잠시만요. 뭐 있으네? 제가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누가 인사드리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걸 보시고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셨어요. 네 혼잣말 하는 줄 아셨나. 아틀란티스 소녀를 불러봐. 잘 모르겠어요. 옛날 그 노래 들어보긴 했는데 네 저분이 물어보네요. What is your team?
We are a classical vocal crossover ensemble called Forte di Quattro. 네, 하여튼 어제 메이크업 네? 토요일 대전 저분 바꿔달라고요? 들어오시는? 아, 동신이 형이 동신이 형 성수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대로 지금 한번 저기 대기실 문 열고 들어가 볼까요? 어색해 죽겠는데? 방금 노래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니고 근데 좀 얘기를 했어요. 예. 하여튼 오늘은 예당에서 8시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선생님과 국악인 송소희와 함께하는 콘서트 1시간 전입니다. 아, 네, 오늘 부르는 노래는 이미 프로그램에 나와서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래된 노래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로 더 많이 알려진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라는 노래 그리고 김동규 선생님과의 올라레 참 재밌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김동규 선생님께서 원래 그거를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해놓으신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 저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네 볼라레를 마이크 부블레 아 네 그렇죠 아 Can't Help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악인과 함께하는 홀로아리랑 저 멀리 동해바다 왜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부르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명곡이죠. 송소희보다 손태진 말고 김현수. 내가 김현수보다 이동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오래된 부장님, 네. 오, 그쵸. 최강 바리톤. 잠깐만. 상도진 형이 왜 나오나요, 여기 지금? 상도진 형. 상도진 형. 잘 있겠죠? 손태진 최고. 이런 말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고개 숙여서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너무 많이 먹었죠. 글 읽느라 정신이 없네. 아, 초대권. 에이델바이스, 에이델바이스. 개인 콘서트. 개인 콘서트나 뭐 어떤 뭐 그런 소규모 어떤 뭐 팬미팅이라든지 팬사인회라든지 뭐 그런 게 솔직히 지금은 아직 회의 중에 있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망하게끔 할 수는 없으니 뭔가 또 그런 기회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길 바라며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콘서트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얼굴이 갸름한 게 약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서 네, 셀카는 안 찍는 걸로. 마이클 손블렌. 아, 현수 형. 현수 형이랑도. 미스틱에서는 잘 해주시나요? 잘 해주시나요?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잘해주십니다.
네. 팬서트. 저번에 한번 팬서트를 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때가 그게 벌써 아니 팬서트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활짝 한번 웃어주세요. 뭐 안 묻었나? 네. 상돈 선배가 괴롭히나 봐. 예, 제가 지금 현재 입사 막내 와가지고 신입사원 느낌이죠. 3월 8일에 팬서트를 했죠. 네. 그때 정말 혼자 그렇게 콘서트를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그 콘서트 때문에 되게 좀 나름 발전을 했다 해야 되나? 되게 많이. 예. 동신이 형 와야죠. 당연하죠. 게스트는 꽉꽉 채워서 콘서트가 있으면 한 100% 중에서 한 70%가 게스트, 30% 제가 하겠습니다. 예. 뭘 또 해주세요? 뭐? 라디오? 라디오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을 되게 조곤조곤 잘해야 되는데 좀 발음과 일단 단어 선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 때문에 한번 NG 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뾰루지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많이 즐겨야죠. 지금 거의 600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일단 1부 성악, 2부 가요, 3부 팝송. 그때 약간 비슷하게 갔었죠. 예. 네. 미진너 빅나뿌리다. 핑나를 뿌리진 않았죠. 나눠줬죠. 녹음인가? 아니면 라이브인가? 예. 예, 인나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말이 좀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계속, 대표님, 어휴. 또 왔어요. 아, 꽃이요? 좋겠어. 선물도, 이거 봐.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다 지나서 뭐네, 이거.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고, 저희가. 곧 전시에 놔야죠. 만져서 네. 생활비로. 그러니까요. 도시락 내 것도 있다던데. 예, 네, 아, 지금. 이게 내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냥 한 마디인데. 아니 진짜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네. 특별히 만들었다고 네. 나보고. 지금 이거 딱 하나. 손태진 씨 덕분에 이렇게 받아오고. 나 여러분 덕분에. 나를 위해서 갖고 왔겠어? 손태진 씨 갖고 오면서 나를 통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왔겠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하긴 좋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들어올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네. 꽃 보여달라고요? 꽃. 일단 이 꽃이 있고요. 이거 방금 들어온 이 꽃이 있고. 오우 진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엄청 커서 저거를 일단 어떻게 들고 갈지 일단 고민을 좀 해보고 집에 이제 두면 저게 다 마르면 이제 더 이뻐지겠죠? 말라서 뻐지겠죠? 말라서 네, 운 좋게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꽃길 걸으라고 꽃을 이렇게 많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땅에다 뿌리고 이 위에다가 거치. 그러면 이거를 땅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그걸 인증샷만 남기고 다시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부케 형식, 이렇게 바구니 형식 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예. 네. 꽃이 참. 꽃은 진짜 볼 때 너무 좋은데 이게 시들어가는 거 보면 약간 좀 미안해지는? 약간 살 지몬미 느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그냥 말라가는 거 보면서. 네. 근데 그거를 저번에는 저희 어머님이 오랜만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셔가지고 집에 있는 꽃들 다 치우셨어요. 이걸 왜 아직까지도 갖고 있냐고. 마르지 않아요? 아, 요즘 이쁘게. 예. 오늘 퇴근길이요? 오늘 퇴근길이 있나? 오늘 퇴근길. 퇴근길? 이제 가는 길이요? 우리가 나갈 때. 퇴근길, 뭐,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퇴근길이라는 게 그 팬분들이 와주세요 밖에. 그래서 인사. 그래도 인사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퇴근길 없길 없어요? 퇴근길 해주세요? 없어요? 피곤하시면 하지 마세요. 지금 피곤하면 어떻게 하죠? 네, 8월 단독 인라가 이겁니다. 나중에 나가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퇴근길을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너무 많이 기다리실까봐 일단.